Q1번이라고 해서 LM7805 이렇게 레귤레이터가 있는데 요것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레이아웃 풀다운 메뉴 툴 밑에 파트 에디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파트 에디터에서는 CA 데칼과 그 파트 타입을 작성하는 곳인데요. 우선 새로 그리기 준비할 때는 제일 왼쪽에 있는 아이콘, New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예, 그럼 작은 창이 뜨고 네 가지 아이템이 보이는데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우리는 두 가지만 쓸 겁니다. 예, CA 데칼과 파트 타입 보시죠? 자, 이 중에서 우린 CA 데칼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CA 데칼 옆에 점 찍고 OK 누릅니다. 네, 그럼 파란색 글씨가 보이네요. 자, 여기서 REF라고 하는 것은 레퍼런스의 약자입니다. 레퍼런스는 우리가 흔히 부품 번호라고 표현하는 건데 PCB에서 보시면 저항 같은 경우는 R1, R2 보통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IC 같은 경우는 U1, U2 뭐 이런 식으로 표기되는 것이고 또 그 밑에 보면은 파트 타입이 있는데 여기서는 파트 말 그대로 파트 타입입니다. 파트 이름이나 그런 것이 들어갈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프리레벨 1, 2 이거는 그 외에 이 부품에 대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줌 아웃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REF 밑에 흰색 점 보이시죠? 요거는 오리진입니다. 좌표로 봤을 때 0점 좌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오리진을 중심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조금 아까 보셨던 그 레귤레이터 거기서 봤을 때 우린 두 가지 작업을 할 겁니다. 우선 그 몸통 그리기, 몸통이라는 것은 그 사각형으로 된 그 박스 있죠. 그 몸통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몸통 그리기, 또 하나 핀 추가, 이렇게 두 가지 작업만 하면 됩니다. 예, 순서는 무엇부터 해도 상관없고요. 우선 우리는 몸통 그리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아이콘 중에 네 번째 아이콘 보시면 데칼 에디팅 툴바를 클릭하면요, 한 줄의 툴바가 생성되는데 아이콘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뭐냐면 여기 자 커서를 올려놓으면 이름이 보이죠? 크레이트 2D 라인. 자, 이 아이콘으로 몸통을 그릴 거고요. 또 오른쪽으로 오시면 Add Terminal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메뉴로 핀을 추가할 겁니다. 자, 우선 크레이트 2D 라인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폴리곤부터 그리기 모드 4가지와 밑에 각도에 대한 모드 3가지가 있습니다. 예. 자, 요거를 우선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화이트보드를 잠깐 볼까요? 자, 우선 폴리곤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런 것들을 그릴 수 있는 모드입니다. 다각형을 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서클은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원형은 안 됩니다. 그다음 렉탱글은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사각형인데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또 패스가 있네요. 패스는 선입니다. 선. 선. 선이지만 얘도 사각형. 이런 정도는 그릴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각도에 대한 모드 오소고날은 90도 방향으로 뭐 회전 또는 그림 그리기가 가능한 메뉴고요. 또 다이고날은 45도로 각도로 작업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또 애니앵글은 다각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각도 이렇게.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직사각형을 지금 그릴 겁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모드 중에서 무엇이 가능할까요? 보시면은 그죠? 폴리곤도 가능하고 렉탱글도 가능하고 패스도 가능합니다. 자, 이 중에서 제일 편한 게 바로 렉탱글입니다. 네, 어떤 점이 편하냐면 클릭 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네, 폴리곤이나 패스로 그리게 된다면 클릭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6번 정도 클릭을 해야 되는데 렉탱글은 시작할 때 한 번, 대각선 반대 방향에서 끝날 때 한 번 클릭을 두 번만 하면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패즈에서 사각형을 그린다 그러면
그냥 렉탱글만 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화면 돌아가 보면요. 자, 우리 렉탱글 쓰기로 했으니까 렉탱글에 클릭을 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우스에서 손을 떼시고 키보드의 방향키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방향키로 움직이면은 커서 이렇게 움직이죠. 자, 오리진에서 한 칸 위로 올라온 위치, 바로 이 위치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왼쪽 버튼은 키보드의 스페이스 키랑 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마우스 좀 해볼까요? 위로 하나, 둘, 셋, 넷,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대각선 반대 방향으로 갔죠? 여기서 스페이스 바를 한번더 누르게 되면 네,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졌습니다. 네. 사각형 그리기 굉장히 쉽죠? 이제 메뉴 해제, ESC를 눌러서 메뉴 해제하고 핀 추가를 하겠습니다. 핀 추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Add Terminal 메뉴를 누르시고요. 자, 눌렀더니 작은 창이 하나 떴습니다. 이핀 데칼 브라우즈라는 창은 자, 이걸 하나하나 다 클릭을 해볼까요? 자, 해보면 픽처에서 미리 보기가 되네요. 핀 종류가 여러 종류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맨 위에 그냥 핀을 사용할 것이니까 그냥 OK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줌 아웃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핀이 커서에 붙죠. 예, 이 상태에서 이제 왼쪽 버튼 누르면 추가가 되는데, 자, 이 위치에다가 1번 추가하고 또 2번은 또 로테이트를 해야 되죠. 로테이트는 자, 이저 추가하는 도중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로테이트 90이 있습니다. 그 밑에 또 X 미러, Y 미러 있는데 요세 가지로 핀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로테이트 90을 클릭하면 이렇게 돌아가죠. 가운데다 놓겠습니다. 이제 3번 또 다시 로테이트 90하고 이번에는 X축으로 미러를 해야겠네요. 다시 오른쪽 눌러서 X 미러를 하겠습니다. 자, 요게 좀 익숙해지시면요. 팝업 메뉴보다는 단축키 있죠? 컨트롤 R, 컨트롤 F. 이런 거를 많이 쓰시면 더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자, X미러 클릭하고 오른쪽에 놓겠습니다. 자, 3개 추가 다 했으니까 ESC를 눌러서 메뉴 해제하고요. 홈 키를 눌러서 전체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 샵 1번, 여기 샵 2번, 여기 샵 3번 있죠? 요샵 번호는 핀을 추가한 순번입니다. 자, 요게 다예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장을 할게요. 여기 세이브 아이콘 눌러서 저장을 하는데, 자, 여기 위에 있는 경로 보이시죠? C 드라이브에 블라블라블라에서 라이브러리 폴더에 있는 USR이라는 파일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네임 오브에다가 이름을 넣어볼게요. 이름은 뭘로 넣을까요? LM7805 엔터 누르겠습니다. 저장이 됐어요. 자, 화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USR:LM7805라고 써 있죠. 아, 이 이름으로 USR 파일에 저장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바로 이 7805의 파트 타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새로 그릴 준비해야 되니까 우선 제일 왼쪽에 뉴 아이콘, 예, 방법 똑같죠? 뉴 아이콘 클릭하고 이번엔 파트 타입에 점이 찍혀 있으니까 그냥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파트 타입은 들어오자마자 다섯 번째 아이콘 보시면 에디트 일렉트리칼이 있어요. 예, 요거를 클릭하셔서 보겠습니다. 네, 보통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굉장히 천천히 하는 편인데 지금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속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네, 다시 보기가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니까 조금 속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 창에 들어왔는데 이탭 일곱 가지 탭 있죠? 일곱 가지 탭 중에서 우리는 왼쪽 네 가지 탭만 쓸 겁니다. 그래서 왼쪽 제일 왼쪽에 제너럴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너럴 탭에서는 다시 오른쪽을 보십시오. 레퍼런스 프리픽스라는 것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프리픽스라는 것은 레퍼런스에서 사용하는 알파벳을 의미합니다.
저항으로 치자면 저항은 뭐 R1, R2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때 사용한 알파벳 R, 이 R이 프리픽스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레귤레이터 회로도 보셨죠? 레귤레이터는 보통 Q를 씁니다. Q.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역삼각형을 눌러서 그 패밀리를 찾아서 클릭을 해야 되는데 Q로 되어 있는 패밀리가 뭔지 여러분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이럴 때는 다시 이 드롭다운을 접고 바로 밑에 있는 패밀리 버튼을 눌러보세요. 자, 누르면 패밀리와 프리픽스가 같이 나오죠. 이 리스트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프리픽스가 Q로 되어 있는 거 계속 내려가 보겠습니다. Q로 되어 있고 패밀리 이름은 TRX라고 있습니다. TRX를 확인했으면 Cancel 눌러서 창을 닫고 다시 역삼각형을 눌러서 TRX를 찾는 거예요. 여기 있네요. TRX 클릭 하니까 Q로 바뀐 거 확인되시죠? 자,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만약에 초보자분들은 요거를 좀 잘 잊으시는 경향이 많은데 요거 지정을 안 해주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회로도 그릴 때 부품을 불러오잖아요. 그때 프리픽스를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그때 Q라고 입력하면 되는데 매번 그렇게 입력하기 번거로우니까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한 번에 지정을 해놓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탭 가보겠습니다. PCB 데칼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화이트보드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 PCB 데칼을 어사인하는 이제 탭입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unassigned decal이라고 긴 칸이 있는데요. PCB 데칼을 이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다 그러면 이 리스트에 보입니다. 리스트에서 찾아가지고 어사인을 클릭하면 오른쪽 이 칸으로 오게 되는데 실습 순서상 PCB 데칼은 아직 안 그렸기 때문에 네, 없다고 하고 어사인 new 관수를 누릅니다. 그 CA 데칼하고 파트 타입 PCB 데칼은 그 편의상 제가 이제 순서대로 이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세 개 모두 순서 아무거나 만들어도 먼저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우선 assign new 클릭하시고요. 여기에다가 PCB 데칼 이름을 넣어 보겠습니다. 레귤레이터니까 TO220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TO220 언더바 S. 자, 오케이. 자, 이런 그 CA 데칼이나 PCB 데칼 이름 적는 것은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냥 자기가 알아서 쓰면 되는데 대개 그냥 그 파트 이름이나 패키지 이름을 그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니까 not found로 되어 있네요. 예, 당연하죠.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자, 이름만 이제 어사인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체 없이 이름만 어사인 하는 거죠. 사람으로 치자면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출생 신고부터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게이트 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add 한번 클릭하면 여기 게이트 A라고 한 줄이 생성되죠. 자, 이 중에서 CA 데칼 1 바로 밑에 칸에 빈칸 보이시죠? 빈칸에 제 커서를 보세요. 오른쪽 부분에 커서를 두시고 트리플 클릭을 합니다. 따다닥 이렇게. 자, 그럼 작은 창이 뜨죠. 자, 조금 아까 우리가 만들어서 저장했던 LM7805가 보이네요. 예, 미리 보기도 보이고요. 예, 자, 그럼 이것을 어사인해서 오른쪽으로 예, 옮깁니다. 여기도 물론 어사인 누가 있는데 차이점 아시겠죠? 데칼이 이미 존재를 하면은 어사인을 클릭하는 것이고 아직 안 만들어서 없다 그러면 어사인 뉴를 클릭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사인 클릭했고 이제 오케이 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CA 데칼 1 칸에다가 LM780가 추가됐고 미리 보기에도 보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핀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핀 탭에서는 이 부품에서 사용하는 핀의 개수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네 번째 버튼 Add Pins가 있죠. 자, 이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작은 창이 하나 떴고요. 그 위에 Number of Pins가 있죠. 여기다가 핀 개수. 지금 레귤레이터가 핀이 3개니까 3 입력하고 OK 누릅니다. 자, 핀이 3개 추가됐고요.
핀 넘버가 있고 핀 네임. 핀 네임에다가 핀 네임을 입력합니다. 필요 없으면은 그냥 놔두면 되고요. 쓸게 있으면은 입력하면 됩니다. 아까 보니까 1번 핀이 인풋이에요. 그래서 in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2번 핀은 gnd. 3번 핀이 아웃풋이니까 아웃. 자, 쓰실 때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습니다. 소문자로 쓰셔도 이렇게 칸을 이동하면 대문자로 변동이 됩니다. 자, 끝났어요. 다시 한번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너럴 탭에서는 레퍼런스 프리픽스 Q라고 지정을 해줬고, PCB 데칼에서는 TO220 언더바이스라고 해서 PCB 데칼 이름을 어사인 했는데, 실체 없이 이름만 어사인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게이트 탭에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어서 저장했던 C의 데칼 이름 LM7805를 어사인 해줬고요. 마지막 핀 탭에서는 이 부품에서 사용하는 핀의 개수 3개를 입력하고 핀 네임을 또 입력했죠. 자, 이렇게 완료됐으면 OK 눌러보십시오. 자, 어떻습니까? 만들어졌고 메모장이 하나 떴습니다. 이 메모장 보시면 워닝, 경고 메모장이 떴는데 PCB 데칼 not fou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워닝이죠. PCB 데칼 실체가 없으니까 not found 못 찾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이 워닝은 그냥 무시하고 닫으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메모장에 에러라고 또 내용이 뜰 때가 간혹 있어요. 에러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에러가 있는 상태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회로도 그릴 때 부품을 불러올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문제 없고 이 워닝은 이제 무시해도 되니까 닫겠습니다. 자, 이게 파트 타입의 그림입니다. 예, 핀 네임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고, RF, 레퍼런스라고 돼 있던 자리에 U999라고 돼 있습니다. 예, 아까 우리가 프리픽스 Q라고 지정을 해줬는데, U라고 돼 있네요.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 회로도 그릴 때, 부품을 불러오면 Q로 불려져 나옵니다. 네, 파트 타입이었던 자리에 LM7805라고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끝났습니다. 예, 간단하죠? 이제 저장을 하겠습니다. 세이브 아이콘 눌러서 창을 띄우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경로를 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예, C 드라이브에 라이브러리 폴더, 그다음에 USR 파일에 저장을 할 겁니다. 파트 타입 이름은 똑같이 LM780으로 지어볼까요? 780. 그다음에 OK 하겠습니다. 저장할 때도 이 워닝 메시지는 또 뜹니다. 또 닫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귤레이터의 CA 데칼과 파트 타입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